자,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동갑 남친과 연애 중인 27살 여자입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사는 집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요. 다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끼리 내년 초에 결혼할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전셋집을 다시 구하면 2년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좀 거리가 있지만 본가에 들어갈까 고민하게 됐죠. 근데 마침 남친이 본인 집으로 들어와서 동거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솔깃한 제안인데 사실 양가 부모님들께 서로 소개도 안 했고 결혼하겠다는 얘기도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 솔직히 이러다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친과의 동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본가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남친과 동거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본가에 들어가라? 자, 하나, 둘, 셋! 왜 항상 내가 먹어? 아니, 갑자기... 하나, 둘, 셋! 2년째 연애. 동거해라, 동거해라. 하나, 둘, 셋! 아... 결혼할 거 아니어도 동거해라. 동거? 하나, 둘, 셋! 본가. 하나, 둘, 셋! 본가. 이럴 거야? Why so serious? 동거하십시오. 동거! 이럴 거야, 진짜? 이럴 때만 보수적이야. 근데 동거를 하라, 세 명이었고요. 동거를 하지 마라, 두 명이었습니다. 그죠? 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 딸이다 생각할 때. 아, 근데 저는 진짜로 무슨 네가 안 나봐서 모를 거라고 뭐 형님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게...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 그래도 나중에 결혼은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결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동거를 하는 순간 결혼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런 이유로. 오히려 결혼을 위해서는. 이게 같이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더라도 같이 생활하는 순간 예전에 전혀 몰랐던 점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 그럼 결혼한 다음에 발견하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살라고? 결혼을 했는데 몰랐던 사실? 실망했던 이런 요소들이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결혼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왜 이거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지? 그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간 미성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참고 부부싸움 하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별것도 아니다. 그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맞춰가는 같이 둥글둥글하게 맞춰주는데 동거로 가면은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세상에 내 미쳤지.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고 하면서 금방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영이는 두고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가 뭐 원치 않게 알게 됐는데 한 2년 동안 어떤 사람이랑 같이 살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상관 있어요? 그게 동거라는 단어가 주는 강렬함이 있는데 그래. 단어 때문에 나와 만나기 전에 과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251 정도 집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가볍다니까요, 형님. 그 진짜로? 실종신고를 해야지, 그럼. 실종신고. 일을 같이 하는 거. 여태까지 6명 정도 만났는데 6번 다 동거했어. 동거쟁이야. 아니, 그 집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나랑만 동거 안 해. 나랑은 잘 되려고. 아이, 뭐야. 원복 형님도 동거를 하셨다고? 난 동거 먼저 했지. 네. 동거 10년 하고 결혼했지. 진짜요? 근데 만약에 하셨네, 10년. 동거쟁이네. 고양이 아까 딸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결혼 전에 만약에 나 동거 좀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만약에 그런다면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가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아빠도 10년 했잖아. 아빠도 10년 했잖아. 아빠도 왜 나는 싫다고 생각해? 나는 양가에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아빠도 반대하니까 나도 한번 살라고 해봐야겠다. 난 너 찬성해. 그래. 그래, 동거하지 마. 본가로 들어가. 난 너 찬성해. 찬성할 테니까 본가로 와. 즐거운 상상 채널 S.